네, 상대 잡혔고 상대는 다비를 가지고 왔네요. 다비랑 바토리랑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그냥 합체를 해가지고 먼저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. 이거는 좀 합체해가지고 모아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. 사마시는 이제 모아로 변신시켜 주고요.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을 올린 다음에 합체를 가는 게 좋겠죠. 레벨업을 한 다음에 합체.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아. 오, 답이 10성 됐네요. 네, 자르라민 킹 보스인데 오, 5성짜리 하데스가 나왔어요. 아, 이거 스킬 써줘야겠네. 원래 안 쓰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거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써가지고 네, 스택을 좀 올려놨고 8304까지 올려놨고 1성짜리 하데스는 갖다 버리고요. 모아로 딱 만들어주고 오케이, 이거 전부 다 베리트 한 다음에 베리트끼리 합체 가자. 네, 하데스 맥스레벨 들어가주고요. 하데스 성급 높은 애들 살짝만 모아가지고 라운드 보스 시작하기 전에 달리아 스킬 쓰고 합체해서 스택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하데스 좀 많이 모아놨어요. 더 모으자.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달리아 스킬 쓰는 게 좋겠죠. 상대방 피 맹세 하고 이거 제발 잠깐만 이거 뭐 나오냐. 일단 하데스 변신한 다음에 오 나이스 좋아요. 네, 스킬 쓰겠습니다. 스킬 쓰고 합체 가겠습니다. 오케이 좋았어. 오 36,000까지 올려놨어요. 순삭해버렸는데? 석화 좀 풀어주고 가겠습니다. 최대한 성급 유지한 채로. 일단은 육성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. 육성 만들어 놓고 일단은 계속 스텝을 좀 많이 올려줘야 돼요. 지금 좀 세다고 방심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라운드 좀 올라가게 되면은 개털립니다. 오 근데 상대방 네 바토리 스킬 쓰고 있고요. 오 7성까지 나왔습니다. 7성은 좀 데리고 갈게요. 7성 굳이 합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자르라민 킹이 이기기 때문에 이거 욕심내가지고 7성까지 또 뭐 합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일단은 어 근데 이거 너무 순삭인데 이거 굳이 달리아 스킬 써가지고 합체할 필요가 없어요. 이러면은 너무 순삭이다. 지금 너무 잘 올려놨어요 지금.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스택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아 스킬을 쓰고 합체를 가보겠습니다. 자르라면 하나만 나와주라. 아, 안 나오네. 까비.
이거 근데 두 개, 그렇죠. 아, 이거 가지 말자. 이거는 살릴게요. 그래도 칠성 짜리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115%나 올려주죠. 칠성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칠성 모아는 좀 바꿔주고. 일성따리끼리 합체. 오케이, 이거는 하데스 해도 되죠? 못 보고 있었네요. 4성따리도 필요 없어. 무조건 7성이야. 6성 정도는 좀 괜찮은데, 6성 정도는. 아, 근데 이거 매드클라운이어가지고 칠성따리도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? 보스전 시작하기 전에 스킬 써가지고 칠성도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하데스 좀 모아서 가야겠죠? 모아서 달리아 스킬 쓰고 를 가는 게 좋겠죠. 아낄 똥이죠. 이렇게 되면은 매드클라운 나오게 되면은 좀 안 좋습니다. 실선 뭐 다시 뽑으면 되죠. 먼저 스킬 쓰고 합체 가겠습니다. 오케이 잠깐만. 이것까지, 이것도 11만까지 올려놨고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아이고, 바뀌어버렸네요. 하데스 나와야 되거든요, 여기서. 근데 여기서 하데스 안 나오면은 좀 잔망인데. 그렇지, 나이스. 오케이, 일단 하데스 가자, 이거. 하데스로 다 해주고, 급한대로. 당장 딜 넣을 친구는 이제. 오우씨, 근데 잠깐만. 위험해. 나이스. 7성짜리 나와서 다행이네요. 7성짜리 나와서 살았습니다. 안 나왔으면 죽었을지도. 아이고,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. 상대방 바토리 스킬 쓰고 있고. 네, 답이 이제. 뭐, 답이 블러드스타 일찍 한 것 같은데. 성급이 높지는 않네요. 6라운드 보스 레드스타고요. 레드스타는 쉽죠. 모아부터 없앨게요. 이거는 모아부터 좀 없애자. 오케이, 칠성 하데스 또 나왔어요. 좋습니다. 아이스, 좋아요. 잡아냈고 레드스타 여기까지 좀 잡아낸 다음에 4성짜리는 합체를 좀 해야겠죠. 아, 여기 스킬. 오우씨, 위험했습니다. 스킬 써서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합체 가겠습니다. 5성짜리까지. 6성부터는 좀 가지고 갈게요. 6성 하데스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. 상대방이 어떻게든 버틸려고 바토리 스킬 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잘 안되는 모습인 것 같고,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네, 제가 게임 가져갑니다. 네, 하데스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 상대 아텐이네요. 네,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봐줄게요. 아텐은 재미가 없어요. 제가 이겼습니다, 이거. 이렇게 정신승리 한번 해주고 다시 가보도록 할건데. 네, 상대는 다비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다비랑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. 일단 근데 좀 동레벨이고 하기 때문에 레벨이 좀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한번 영상용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하데스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합체를 하자.
만들 필요가 없어. 지금 삽질을 하고 불바다를 좀 만들어서 가야겠죠. 그리고 1라운드까지는 뭐 스택 같은 거 한 2000 정도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제 레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, 레벨 낮을 때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하데스 레벨업 하고, 잠깐만 하나만 하고 스킬 써가지고, 스킬 써서 합체 가겠습니다. 오케이, 다행히도 다 합체가 됐고요. 네, 2라운드 보스는 매드 클라운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죠. 오케이, 그 다음은 좀 하데스 레벨업을 올려가지고 합체를 가겠습니다. 하데스 맥스 레벨 찍고, 맥스 레벨 찍고 이제 보스전 좀 시작하기 전에 달리아 스킬 쓴 다음에 합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. 일단은 5성짜리가 있는데 이거 4성 한번 기다려 볼게요. 4성에서 뭐 나오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상대는 21스타째 되고 있고요. 맥스레벨 찍어주고 하데스 다 바꾼 다음에 이거는 못 기다리겠다. 이거는 지금 먼저 달리아 스킬 쓰고 합체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이거까지 깔끔하게 딱 해주고요. 제 39,252 정도 나오고, 상대는 네, 매드클라운 공격 받았는데 이제 더 성급 올릴 수 있죠. 초반에는 좀 공격을 받아주는 게 좋겠죠, 답이 있을 때는. 그러면은 이게 매드클라운이 베리트로 좀 많이 바꾸기 때문에 성급을 올리기가 아주 편하겠죠. 이거는 좀 베리트로 바꿔가지고 성급을 더 골고루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르라민 같은 걸로. 이거는 이렇게 레벨 낮은 하데스 합체해주고요. 이거 베리트 하나 더 해서 가겠습니다. 이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야누스 큐브. 이거는 일단 하데스 다 해놓을게요. 오케이, 7성짜리 나왔다. 좋다. 오, 씨, 안 들어갔어요. 오, 바뀌어. 오, 이거 타이밍 좋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아 변신 타이밍에 씹혔습니다. 이거는 하데스 살짝 만들어서 합체 가야겠죠. 7성짜리는 봐줄게요. 이거는 일단 이렇게 최대한 하데스 좀 뽑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아, 이거 아 매드클라운이네요. 이거 그냥 지금 스킬 써가지고 7성도 다 합체해 버릴게요. 7성짜리도 다 합체. 밖에 똥이기 때문에 스택 올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. 이거 매드클라운은
아예 사라져버리니까 이거는. 스택은 85,000 정도 찍고 있고요. 상대 블러드스타 안 돼있네요 아직도. 이거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7성짜리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판인데, 저도 스택 그래도 좀잘 쌓아놨거든요. 그래서 또 괜찮을 것 같은데, 상대, 아, 밀리고 있네. 달려 스킬 없나요, 이거? 아, 이거 너무, 너무 무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달려 스킬 쓸 만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